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획득 전문대학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산비리 척결 방안으로 비리 의혹이 있는 사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와 함께 획득 전문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서 장관이 직접 지시해가지고 자원관리실장 주재에 그 국방 전체에 관련된 그 교육기관 설립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지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방위사업의 전문성과 방산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산 획득과 관련된 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도 방위사업청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획득전문대학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획득전문대학 설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범위를 방위사업청 업무에 관한 것만 교육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로부터 운영까지 획득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방부 종합국정감사 전에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명진 청장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방산 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있다며 비리 의혹이 있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리 의혹 사업 일시 중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무원과 군인의 인력 비율이 5대 5인데 이를 2017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며 특특형 군인과 기술직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과 직무 안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올 연말 완공을 앞둔 제주 해군기지에 세종대왕함이 처음 입항했습니다. 해군은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함정을 활용해 기지의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7600톤급 세종대왕함이 들어옵니다. 지난 2010년 림팩 훈련에서 최우수 함정으로 선정된 세종대왕함은 우리나라 전투함 중 가장 큰 함정입니다. 올 연말 완공을 앞둔 제주 해군기지의 기능과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5척의 함정이 시험 입항했습니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의 전체 공정률은 89%, 항만은 93%가 완공됐고 육상공사가 8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공사가 시작된 지 3년 만입니다. 연말에 기지가 완공되면 이지스함과 3,000톤급 잠수함,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등 다양한 함정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앞으로 한 달간 함정 종류별로 출입함과 부족 계류실을 하면서 오늘 12월 제주민공포합항 완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군은 기지 완공 전까지 구축함과 고속정, 잠수함 등 21개 유형의 함정을 활용해 기지 성능 점검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해 나갈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 이 취임식이 17일 열렸습니다. 17일 오후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참모총장 이 취임식에는 군 주요 인사와 역대 육군참모총장, 가족과 친지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제46대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대장은 육군정보작전참모부장, 특전사령관, 제1야전군사령관 등을 역임했으며 뛰어난 작전지휘 능력은 물론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수렴하는 등 조직관리 능력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 총장은 취임사에서 육군 개혁은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새로운 전력 발전이 함께 고려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적의 예측할 수 없는 도발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착실히 미래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제34대 35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정경두 대장은 남부전투사령관과 공군참모차장, 합참전략기획본부장 등 군내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부하들의 자발적인 임무 수행을 유도하는 덕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인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적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고려한 창의적인 대응 개념을 정립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16일 부대 대연병장에서 40대와 41대 사령관 이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40대 이순진 대장이 이임하고 박찬주 대장이 41대 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박찬주 신임 사령관은 26사단장과 7군단장, 육군 참모차장 등을 역임한 국방정책과 작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 사령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활 현장이 곧 우리의 전선이고 우리의 책임 지역이 바로 우리의 전장이라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상황을 주도해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2작전 사령부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임한 이순진 대장은 신임 합참의장에 내정돼 청문회 등을 거쳐 제39대 합참의장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육군 11사단 투호여단이 3궁병여단과 103항공대대의 지원 하에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서 도하작전을 펼쳤습니다. 작전은 강습도와 문교도와 부교도와 3단계로 실전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특히 육군 제1야전군 최초로 K-21 강습도화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지휘관의 공격명령이 떨어지자 K-21 장갑차가 강물로 진입합니다. 강의 깊이는 평균 4m 내외. 선발 공격대로 나선 수십여 대의 장갑차가 헬기 어무를 받으며 자체 부력으로 강을 가로지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K-21의 최대 속력은 70km. 40mm 자동포가 장착돼 있어 적전차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열상 장치를 통해 야간에도 적을 정확하게 조준사격할 수 있는 육군 최고의 장갑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계화 부대의 신속한 기동과 강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도하작전을 완수함으로써 적의 전투 의지를 초전에 박살 내겠습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문교 도하작전이 펼쳐집니다. 뗏목 형태의 교절에 장비를 싣고 강을 빠르게 건너는 방식입니다. 강 건너편에서 완강히 저항하던 가상의 적은 아군 어머에 나선 코브라 공격 헬기의 속사포 공격에 여지없이 무력화됩니다. 적의 화력을 제압한 부대는 부교 구축에 이은 대대적인 도하작전에 돌입합니다. 불과 1시간 만에 200여 미터의 탄탄한 부교가 설치되고 전차와 장갑차 병력이 강을 건너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배양한 강한 자신감과 전투의지로 적이 도발한다면 일전불사의 강한 전투력으로 응징하겠습니다. 강을 넘어 투호처럼 적진으로 진격한다. 부대는 언제 어디서든 장비와 병력이 즉각 출동해 강력한 전투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드높였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해양안보와 안전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해군해경 공동학술 세미나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하고 해군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국가 해양안보와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해군해경 협력 증진 방안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국방부, 해군과 해경 관계관 등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를 위해 참가한 폴 주큰푸트 미 해안경비대 사령관은 미 해경의 역할을 설명하고 미 해군과 해경의 협력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주큰푸트 사령관은 특히 우리 해군과 해경도 평신은 물론 유사시 하나의 함대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My recommendation is start slow. Start with something as fundamental as search and rescue. And search and rescue offshore, it could be the first ship that arrives. And maybe it's a Korean naval vessel. Or maybe it's Korean Coast Guard that may require naval support if it's a mass rescue event. 주큰푸트 사령관은 또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미 해경도 유사시를 대비해 유동적으로 작전을 준비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육군 24단이 16일 양평군에 있는 지평리전투 승전기념공원에서
6.25 지평리 전투 전승기념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를 비롯해 미 이사단장과 미일 기병사단장, 지역기관장과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평리 전투는 6.25 전쟁 당시 1951년 2월 중공군 4차 공세 때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중공군과 4일간 벌인 전투로 유엔군에게 중공군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준 최초의 전투입니다. 이로써 유엔군의 2차 반격 작전의 발판을 마련한 지평리 전투는 특히 대표적인 4주방어 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막식이 열린 기념공원은 기존의 지평리 전투 전적지와 구분해 결정적인 작전으로 볼 수 있는 크롬베즈 TF의 연결 작전을 재조명하기 위해 24단과 양평군이 함께 조성한 공원입니다. 한국 광복군 창군제 75주년 기념 행사가 17일 백범기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 광복군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은 사단법인 한국 광복군 동지회 김우전 회장 주관으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광복군 동지회원, 애국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축사, 광복군 창군 선언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김우전 광복군 동지회장의 강연과 학술회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 국군으로 창설돼 중국군과 연합해 항일전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방송과 선전지를 통해 일본군에 징병된 한국 청년들과 애국 청년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가을이면 특히 독이 오른 뱀이나 벌에 의한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군 생활의 특성상 장병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가을철 교상 질환에 대해 심예슬 아사가 알아봤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로 접어드는 이맘때 말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말벌의 독성은 일반 벌의 15배에 달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유의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군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했던 교상 질환은 연평균 1,330여 건으로 5월부터 급격히 증가해 7월과 8월에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9월에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과민성 쇼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벌에 쏘였을 때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을 과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벌에 쏘인 부위가 심하게 붓고 가엽고 또 두드러기가 날 수 있고요. 심하면 복부 통증과 구토, 호흡곤란, 그리고 쇼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벌에 쏘였을 때는 즉시 벌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손톱이나 핀셋을 사용하면 독이 몸에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카드와 같이 평평한 물체로 표피를 긁으면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후 얼음찜질을 통해 통증을 가라앉히고 부종이 심할 때는 쏘인 부위를 높게 하고 안정을 취합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가 실수로 벌집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벌을 쫓으려 하지 말고 뒤로 재빠르게 피하고 낮은 자세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나 화장품, 화려한 색의 옷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과 함께 가을철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뱀입니다. 독사에 물리면 물린 부위가 붓고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력감과 구토, 심할 경우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뱀에 물렸을 땐 빠른 응급처치가 중요한데 잘못된 응급처치법으로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뱀에 물린 부위에 된장을 바르는 행동은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독을 입으로 빨아들이는 행동은 입안에 상처나 충치가 있는 경우 독이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벌에 쏘였을 때와 달리 얼음찜질을 하는 경우 얼음이 혈액의 흐름을 차단해 상처 부위를 괴사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응급처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뱀에 물린 경우 깨끗한 물로 위에서 아래로 닦아준 다음 물린 부위에서 10cm 위를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느슨하게 묶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즉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뱀을 발견했을 때에는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는 반드시 긴 바지, 긴 소매를 착용해야 합니다. 말벌과 뱀에 의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관리가 곤충의 공격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북한군의 현 실태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북한군의 식생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북한군들의 식생활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게 네. 열악한 식단이 제공되면은 이 병사들의 그 영양 상태도 매우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1995년 무렵에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아주 최악의 경전한 때 네. 북한군 병사들 굉장히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는 보급이 안 돼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급이 되는데도 이제 다 띄어 먹다 보니까 지금 뭐 영양 상태가 사실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제 2002년부터 김정일이 군량미를 보장해라 라고 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도 여전히 그 군내 여러 가지 비리,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병사들이 굶는 병사들이 약 한 30% 정도는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북한에는 영양실조에 걸린 병사들을 허약이라고 부른다고 하셨는데 예. 이 허약은 뭐 영양실조에 따라 물론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어떻게 구분됩니까? 사실 허약은 북한 사회 전체적으로 쓰이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북한군에 특히 이제서 허약 1도, 2도, 3도가 있는데 허약 3도는 일단 누렇게 뜨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하면 그게 영양실조예요. 근데 이제 2도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죠. 누워 있어야 되고. 3도는 항문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항문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살질 못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그 근데 매일 저녁마다 그 점호 시간에 병사들 항문 검사를 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탈북자들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허약이 아니라도 어떤 증언에 의하면은 100m를 30분 정도에 걸어갈 수 있으면은 허약이 아니다. 허약 3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랬죠. 그게 영양실조지 그게 어떻게 허약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 허약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양실조 기준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북한군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병사들의 탈영인데 예. 탈영 역시 먹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우선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일단 밥을 먹고 나도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니까 네.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하죠.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하고 식사 때 되면은 또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니까 결국 나가는 거죠. 집이라도 가보려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탈영을 2000년대 초반까지는 탈영이 워낙에 많고 군대가 식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이제 그 부대 장교가 가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에서 기차를 타고 막 그 군복을 입고 완전히 삐썩마른 병사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네. 도대체 군대에다 자식을 보냈는데 저 모양으로 만드니까 이게 수령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각 군내에 각 부대마다 보양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조금 더 잘 먹이죠. 크게 잘 먹이는 건 없고 조금 더 잘 먹이고 또 이제 콩 같은 것도 좀 재배해가지고 좀 먹여라. 김정일 특별 지시에 의해서 또 그리고 훈련을 너무 심하게 시키지 마라. 이제 허약 병사들이 이제 자꾸 훈련을 하면은 자꾸 이제 탈영을 하니까 힘도 없는데 그래서 탈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좀 덜 시키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식량량 때문에 30%가 영양실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럼 이 굶주림 때문에 탈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탈영은 이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탈영하면은 가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탈영을 하면은 군부대에서 생활제대를 시켜버리거든요. 생활제대라는 게 북한에서는 제대해가지고 나가도 사회 나가도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어디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그냥 떠돌게 되기 때문에 그 아주 북한에서는 그게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병사들도 안 나가려고 하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문이 벌어져서 거의 죽을 때 다 되면은 부모를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데리고 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는 강원도, 그러니까 우선 북한에서 전방 지역이 가장 영양 상태가 안 좋고 식량 자정이 안 좋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강원도는 산이 많다 보니까 텃밭을 일굴 때도 없고, 그 다음에 민가도 많지 않아서 훔쳐먹을 것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그냥 앉아서 굶는 거죠. 이번에 우리 확성기 사태,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네. 전방 병사들이 굉장히 이 영양 상태가 안 좋고 식량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걔들한테 심각한 영향이 가면은 전선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북한에서 아주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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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과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새로 취임한 우리군 주요 수뇌부들이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하나같이 적과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상하동력 자승이라는 말처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최정예 강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